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분의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4개고요.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분의 이상형은 누구인지 복타.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분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저는 타로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그 남자의 이상형. 자, 여러분은 조금 피곤한 남자와 만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악마의 타로가 한가운데 있죠. 예, 그분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할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바라는 이상형은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근데 여기서 헤쳐나간다는 의미가요, 도움을 받는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대신 처리해주는, 예, 그런 사람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예, 그분의 이상형, 네, 요거 맞춰주시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나온 타로가 소시계 타로고요. 예, 소시계 타로에서 행운의 타로입니다. 예,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냉정함의 타로와 무너지는 탑,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같이 있어요. 그 얘기는 자신의 어려움을 좀 대신 처리해줄 냉정한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분은 그러한 안에서 안정을 느끼는 분이세요. 이렇게 힘을 상징하는 사자의 타로와 그 다음에 행운을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을 바라고 계시고요.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행운이고 훅 끌리게 되어 있는 분이세요. 야, 연인의 타로가 곧바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그 사람의 이상형,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좀 힘든 점을, 예, 나눠줄 수 있고 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의외로 여러분이 좀 피곤해질 수 있겠죠. 예, 노인의 타로, 그 다음에 결단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남자분은 좀 힘이 약하신 분, 힘이 빠지시는 분, 조금, 예, 활동적이시진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좀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예, 칼을 가지고 슉슉슉슉, 예,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에 아마 이분은 급호감을 더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분을 좋아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다면, 예, 여러분은 일부러 과장될 만큼 씩씩한 모습을, 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씩씩하게, 예, 광대로 상징되는, 예, 먼저 나서서 여러 가지 많이 처리해 주시고요. 그분을 이끄시고, 예,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충분히 그 사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정의 타로, 그리고 변화의 타로예요. 여러분은 아마 갈수록 감정이 변화한다. 예, 조금 짜증이 나겠죠. 예, 짜증이 날 거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태양과 완성의 타로가 바로 이어져요. 그 얘기는, 예, 그 사람을 챙기다 보면 그 챙기는 모습에 자기가 막 흥분을 해서 여러분도 막 그냥 막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생각나요. 잘하고 있을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정이 드는, 태양과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연애가 되지 않을까. 연애를 살짝 내다보면 그렇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상형은, 예, 여러분을, 예, 확실히 리드해주고, 예, 자신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한테는, 예, 스타예요. 그리고 연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모바스럽게, 예, 남자답게 행동하고 이분을 이끄신다면 충분히, 예, 여러분은 그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게 또 성격이 맞아요. 그 챙겨주다 보면, 예, 막 없으면 불안해요. 막 챙겨야 돼요. 자,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예, 그런 남자 분이시고요. 자, 그래서
자신을 챙겨주는 여자를 이상형으로 찾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판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황제의 타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있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남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요 타로만 가지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꼴의 남자라고 여러분 앞에서는 또 가만히 예, 지나가지 않아요. 자존심 막 내세울 거고요. 야, 그거를 또 여러분이 또 참아 주셔야 돼요. 참아 주실 거예요. 적당히. 예. 조화 절제 균형에 타르고 있으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는 다 져도 여러분 앞에서는 이기고 싶은 그 남자. 예, 황제의 타로와 전차의 타로가 있죠. 네. 그런 분이세요. 예, 뭔가 느낌적인 느낌 예,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이 예,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여자는 자신의 문제점을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그런 기사 같은 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이분을 붙잡고 싶으시나요?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히 붙잡을 수 있으시겠죠? 네. 예, 그냥 뭐 다 해결해 주시면 돼요. 예, 먼저 얘기해 주시고 예, 이끌어 주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예, 그분은 여기 이렇게 노인이에요. 노인. 아무튼 노인입니다. 노인. 예, 그런 노인을 여러분이 이끌고 예, 살살살살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키워드 타로를 이용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 연애를 여러분이 조금 이어가셨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장의 타로고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은 굉장히 예, 발전할 겁니다. 예, 마법사의 타로. 예, 여러분들이 챙겨주는 걸로 인해서 갑자기 확 점프를 하겠네요. 몇 계단. 자, 죽음의 타로. 예. 그런데 예, 이분 속에서는 지금 부부부부 끓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꼴의 남자라고 또 자기 여자 앞에서는 네, 막 의시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전차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가시니 예, 당연히 부글부글 끓겠죠.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할 거야 자기 스스로. 하지만 뭔가 부글부글 끓어요 속에서. 예, 뭐 자존심은 있다 이거죠. 자, 마지막 결론의 타로 보겠습니다. 자, 교황 황제. 예, 이분은 신분 상승과 예, 그리고 재력도 아마 여러분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 생활이 업그레이드 돼요. 자, 새로운 소식이나 예, 마법사 이런 타로에서 예, 황제까지 예, 신분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이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 만약에 그분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계신다. 근데 이상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기사 같은 여자. 네, 그럼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자, 하지만 네, 예, 남자라고 또 여자 앞에서는 지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이다. 마법사로 상징되는.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써주신다면은 예, 신분 상승 그리고 잘 풀리고 잘 나가실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죽음. 야, 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네요. 참. 근데 이렇게 긍정의 타로가 나왔다는 거 보면은 예, 어느 정도는 티 안 내시고 아마 또 잘 지나가실 거예요. 네.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예, 그분의 속마음을 알았으니 예, 아니 그분의 이상형을 알았으니 예, 한번 시도해 보심이 어떨까. 예, 키우는 맛이 있는 캐릭터 같은 예, 쪼렙에서 만렙까지 키우는 맛이 있는 남친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사람의 이상형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그 남자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한번.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예, 그 남자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야, 요거 조금 네, 좀 어렵네요. 자, 그분의 이상형은 예, 곰 같은 여자세요.
자기 말 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예.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는 그런 예, 여자분을 예,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행운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식, 그 다음에 변화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뭐 우연찮게 그분은 그런 여자를 한번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인의 타로, 결혼의 타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 노인의 타로에 노인의 타로 있죠. 예, 그 얘기는 뭐냐? 예. 자신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예, 절대로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주는 그런 여자를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악마의 타로 그리고 죽음의 타로가 예, 완성의 타로가 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자, 그 상황을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예, 전차의 타로 밀어붙이는 예, 그런 상황을 예, 묵묵히 참고 감내하는 그런 여자를 예, 예, 정말 여자다운 여자다 그렇게 예,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네요. 예. 겉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예, 옳지 않은 이상형이겠죠. 네.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성향에 맞춰주시면 바로 예, 신호가 올 것 같고요. 예.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요. 이런 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뭐 맞춰주신다 그러면 바로 예, 바로 예. 아마 여러분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황제의 타로 있고요. 교황의 타로까지 있고요. 절자의 타로까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예, 이 두 장의 타로는 굉장히 힘이 센 카드고요. 자, 조화 절제 균형이 예, 전차의 타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예, 죽음의 타로까지 있죠.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던지 간에 그냥 옆에 있으라 그 얘기예요. 예. 자신이 예, 말도 안 되는 뭐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고 가만히 있어라. 예, 그렇게 예, 요구하는 그런 남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탑과 이제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과 엮이게 된다면 여러분의 속은 아주 타들어갈 거예요. 예. 태양, 그분을 자신을 태양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남자는 하늘, 뭐 여자는 뭐 땅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하로 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하고 예,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분이시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남자를 비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고요. 요 타로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이 경우에 그 남자의 이상형은 예, 자신의 얘기를 바보처럼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여자가 될 것 같아요. 방패로 상징되는 여러분은 그냥 그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심판과 감정 그리고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예,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돼야 돼요. 그분의 곁에 있으려면요. 자, 겉모습은 어떻게 하고 다니실지 모르지만 예, 그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 이런 지고지순하고 바보 같고 곰 같고 그런 여자를 찾고 있는 예, 그런 분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분의 이상형은 그렇습니다.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카드 타로를 가지고 있고요. 이 타로를 가지고 역시 이분과의 연애가 조금 진행됐을 때의 앞날을 내다보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순서가 중요하죠. 저는 이 카드를 맨 먼저 그리고 두 번째 타로 그리고 세 번째 타로 이렇게 했고요. 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예, 나름 괜찮아요. 예. 이분한테만 맞춰주면 예, 뭐 나쁜 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법사 역시 예, 지위가 좀 올라간다고 할까요? 예, 뭐 능력은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이분한테 숨죽여서 예, 모든 걸 맞춰주기만 한다면 네, 역시 힘이 타로 네,
여러분은 지배받을 거예요. 그 남자분한테. 하지만 지위나 여러 가지 뭐 활동 영역이라든지 뭐 인정은 받겠네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 같이 있으면 같이 상승되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기회일 수 있어요. 자, 이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자, 여러분의 판단이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우연찮게도 아까 말씀드린 자기 말만 바보처럼 듣는 그런 여자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예, 성격을 고치지 못했고요. 예, 그 기대감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말을 바보처럼 그냥 예, 응응응 수긍하는 예, 그런 모습을 예,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토다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분한테는 완성이에요. 자, 죽음의 타로, 예, 악마의 타로 사이에 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옥일 수 있겠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완성이에요. 그걸 바라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자, 전차의 타로, 예, 성격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자, 교황과 황제 그리고 예, 절제를 상징하는 타로죠. 예, 자신 옆에서 그냥 있어라. 예, 그냥 바보처럼 있어라. 그럼 내가 뭐 잘 해줄 테니 예, 그냥 너는 잠자코 있어라. 따라와라. 예, 그런 스타일이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조금 연애를 내다본다고 할까요? 만약에 이분과의 연애가 좀 진전된다 그러면은 네, 여러분 속은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막 썩어 들어갈 거예요. 속은. 예. 자, 그렇지만 예, 태양의 타로 다시 한번 예, 그분은 절대 성격이 바뀌지 않고요. 여기 방패의 타로, 여러분이 그분 옆에 있으면 예, 여기 세 장의 키워드와 맞물려서 예, 스타와 예, 마법사 뭐 나쁠 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 바람직한 예, 현상은 아니지만 예, 상황은 아니지만 나름 좀 추천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나쁠 건 없다. 하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예, 바보 같은 모습을 요구할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와. 예, 생각이 없는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참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예, 뭐 와, 뭐 이게 뭐 이상형인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판단은 예, 여러분에게 예, 돌리면서 마초 같은 남자 이분 예, 성격에 맞춰줄 것이냐, 스스로 바보가 되고 그분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예, 여러분의 예,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선택 해 주시기를.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아, 세 번째 선택지고요. 그 사람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는 예, 저희는 그 사람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분은 자, 세 번째 선택지. 자, 그분은 끊임없이 사랑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자신의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밀당, 예, 밀당도 엄청 심하실 거고요. 예, 항상 테스트, 여러분의 사랑을 항상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분입니다. 예, 사랑은 굉장히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예, 왜 좋냐, 이분이 그만큼 다 테스트를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진 다음에 선택한 게 여러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과 사랑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예, 오래 갈 거고 좋은 사랑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을 썸남이나 짝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분과 이어진다 그러면은 역시 오래 가고 좋은 사랑 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테스트 할 거고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뢰밭일 거예요. 잘못 밟으면 터져버립니다. 바로 예, 여러분은 사라질 여러분은 예,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하나하나하나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그분이라고 보면 되세요. 자, 여기 스타의 타로가 있죠. 그만큼 예, 돌다리로 또 두들겨 가면서 건너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일은 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면 사랑이겠죠. 사랑의 관계 발전도 잘 되겠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자, 노인의 타로 있죠. 예, 머리가 새하얗게 셀 만큼 여러분은 5만 개나 걸려서 이제 머리가 그냥 골치가 지끈지끈 하실 거예요. 전차의 타로 계속 그렇게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예. 사랑은 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심판할 거고요. 여러분은 계속 테스트 할 겁니다. 예.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는 게 테스트예요. 여러분을 항상 예, 고민에 빠뜨리게 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항상 예, 그런 상황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게 역시 완성,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교황. 그만큼 판단 내리시는 거를 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예, 카레타로가 했죠. 언제든지 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내린 어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칼을 휘두른다. 악마의 타로 있죠. 예,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태양으로 상징되는 예, 조화 절제 균형을 어느 정도는 예, 맞출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분은 그런 분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이분이 찾는 이상형은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이 내린 시험을 다 통과한 분이세요. 예, 항상 테스트일 거예요. 예. 다행인 것은 이 질문까지 여러분이 보셨다는 거. 예,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다행스러운 상황인가요? 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겠죠. 자, 새로운 소식 그리고 여왕 그리고 감정의 여왕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예, 안타깝지만 예, 행운의 타로를 마주보고 있는 감정.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 먼저 흔들렸어요. 그분에게 마음이 좀 꽂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다 참고 이겨내실 준비가 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뛰어드셨을 경우도 있고요. 자. 쉽지 않겠지만 예, 그분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예, 사랑의 완성에 이르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사람의 이상형은 예, 자신이 내리는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역시 가지고 있고요. 이 키워드 타로를 이용해서 이런 연애의 앞날을 조금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형도 참 특이하신 분이네요. 네. 자, 순서가 중요하죠. 저는 이 카드를 예, 중간으로 하고 이 카드를 예, 마지막 타로로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열어볼까요? 무너지는 탑. 초반부터 쉽지 않겠네요, 여러분. 예. 이 사랑을 과연 하셔야 할지. 예, 자, 거꾸로 매달린 산에. 이 테스트가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자, 마법사. 예. 이 테스트를 예, 무사히 통과하신 경우에만 여러분은 이 마법사로 상징되는 예, 편안함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내리는 이 심판. 그래, 너는 오케이야. 자, 그 말 한마디 들을 때까지 한번 잘 참아보세요. 잘 참아보시고 그 말을 들으신다면 그나마 좀 낫겠네요.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야, 그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은 예, 자신이 예, 여러분들에게 알든 모르든 살짝 주는 시험, 그런 테스트를 다 통과한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이 그 테스트를 하나라도 만약에 불합격하신다면 바로 칼을 휘둘러서 악마의 피도 눈물도 없이 이거예요. 자,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테스트를 잘 견뎌낸 뒤에는 그나마 오케이 사인 그 뒤에 조금 풀린다 풀어주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 재밌네요. 재밌는 상황. 네. 제 생각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지만 또 이분이 나름 매력은 있으신 분이에요. 감정이 훅 빠져들 만큼 여러분에게 매력을 좀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시 이 선택지 또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선택지고요. 그분의 이상형은 자신의 어떤 테스트를 모두 한 계단 한 계단씩 통과하신 분이라는 거. 이분과 함께 계시려면 그 지난하는 과정을 모두 섭렵하셔야 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폭타 폭타. 자, 그 사람의 이상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상형들이 다 만만치 않네요. 자, 자신의 아픔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자신의 고통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 네, 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덕의 타로예요. 그 얘기는 아마 스스로도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시하거나 이런 게. 만약에 이분이 곁에 있으시다면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면 되세요. 그럼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약간 상처 입은 하이에나 같은 분이세요. 태양의 타로 있고 근데 마법사의 타로 있으니까요. 스스로 굉장히 잘 해 나가실 거고 헤쳐 나가시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막 가만히 놔둬도 자신의 몫은 충분히 하실 거예요. 지혜롭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시는 마법사 그런 분이시고요. 하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고 죽음이라는 상황이 조금 안 도와주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마이너스에 많이 갇혀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얘기하기가 아마 쉽지 않겠죠. 스타 그 다음에 결혼의 타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먼저 좋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분이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원하신다면 자, 이분의 이상형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 이해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여자예요. 그 부분만 공략해 주시면 바로 관계가 발전이 훅 될 수 있습니다. 자, 노인의 타로예요. 이분은 아마 자신의 상처 때문에 누구와도 좀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그런 분이시고요. 자,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로 인한 싸움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칼로 상징되는 여러분에게도 티를 내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여기 전체의 타로로 보여지는 그분 성격 자체가 그래요. 자신의 어떤 상처받은 거, 아픈 거, 모자른 거를 티를 내지 않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그분은 조금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심판과 완성이 있죠. 여러분이 그런 이해만 좀 해주시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다가가시면 분명히 어떤 연애의 완성이라는 관계 발전은 급속하게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 완성의 타로가 마지막에 온 게 아니에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의 대각선으로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아픔이 있고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오해를 막 해버릴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알고 가세요, 미리.
많이 다독여 주셔야 될 뿐이라는 거,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예, 요거를 빨리 오픈하고 제가 마무리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상처 입은 하이에나 한 마리, 예, 키우시죠. 예, 키우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분을 원한다면 그분의 이상형은, 예, 자신의 상처를, 예, 보듬어 줄 수 있는, 자신의 아픔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이기 때문에, 예,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황제, 그리고, 예, 광대니까 떠나버릴 수 있거든요. 요거 결론의 타로가 뭐가 나올까요? 예, 자, 힘의 타로예요. 예, 살짝 여러분을 떠날 수 있지만, 예, 그거는 요 타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의 곁에 영혼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영혼이 옆에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전에 이분이 좀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워낙 자존심이 센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같이 있는 무너지는 탑, 이분의 자존심을 좀 건드신다면 이분은 바로, 예, 바로 여러분을 떠나버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존심이 워낙 센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예, 이렇게 의리는 있는 분이세요. 자, 예,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죠. 이분이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예, 마음이 탁 돌아선다 하는 순간 이제 거의 충성이 됩니다. 예, 자신이 받은 거는 분명하게 갚을 줄 아는 분이세요. 예,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 상처를 치유받고 은혜를 갚는다, 의리를 지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예, 하나입니다. 자존심이 센 분이, 예, 상처를 받았어요. 예, 하이에나처럼 쩔뚝이면서 이 사회를,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눈에 띄었고요. 예, 그분의 이상형은 자신의 상처와 좀 아픔을 보듬어주고 나눠갈 수 있는, 예,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만 보듬어 주신다면, 예, 금방 관계의 발전은 이루어질 거예요. 예, 역시 또 하지만, 예, 자존심이 센 분이에요. 또 우쭈쭈 우쭈쭈 좀 치켜는 세워 주셔야겠네요. 요즘 뭐 세상이 어렵다 보니, 예, 남자분들의 이상형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예, 예, 함께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시는 경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예, 이분의 이상형은 자신의 아픔을 조금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예, 여러분 역시 판단은,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고, 폭탄